가는 모습.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 경운기가 정말 일꾼입니다. 10년 전에 중고를 130만 원 샀습니다. 대동 경운기인데 고장이 안 나요. 어찌돼서. 그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년, 12년째 쓰고 있는데요.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악셀레이터를 약간 올려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갈까 모르니까 브레이크인데요. 브레이크를 좀 잡아줍니다. 여기 기아를 한번 보세요. 기아. 기아는 1단, 후진, 2단, 3단. 그래서 기아는 이렇게 중립에. 시동 걸다가 앞으로 가면 큰일 나잖아요. 중립을 하고. 자, 나중에 이제 요거가 완전히 들어간 상태. 이건 노탈이, 요 안에가 이제 그 노탈이 기계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뭐다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보여줍니다. 노탈이 날에 의해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14개입니다. 14개가 여기에서 잘개로, 요것을 나중에 기어를 이쪽으로 바꿔줍니다. 이제 잘개로, 이쪽으로. 그러면은, 로타리가 쳐집니다. 제가 시동 걸어볼게요. 자, 이게 시동 거는 스위치입니다. 원시형 스위치. 이렇게 쓰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스위치를 넣는 곳이고, 경운기는 코가 있습니다. 이 코. 코를 이렇게 제낍니다. 제끼고 돌려주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을 이렇게 돌리다가, 엔진이 돌아가면은, 완전히 통통통통 하면 이걸, 빨리 빼줘야 됩니다. 뒤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잡고 있으면 이제 코가 터지든 얼굴이 면상이 나가든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이걸 빨리 빼줘야 돼요. 로타리 잘 치는가요? 제가 12년째 날마다 거의 뭐 매년 치고 있기 때문에 좀 감을 잡고는 있습니다. 재밌기도 하고요. 이제 많은 학생들은 요즘에도 이렇게 농사를 지어요 그렇게 하겠죠. 근데 여기는 땅의 면적이 작기 때문에 트랙터를 불러도 안 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장 바쁜 농번기입니다. 농사철이기 때문에 뭐 요거 보고서 노타리 좀 쳐주세요 뭘 해주세요 하면은 욕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작은 면적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불편하지만 경운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오후에는 제 예정으로는 한저 위에도 밭이 있으니까 한 200평에서 250평 정도 수화 여기 경운을 하려고 그렇게 예정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여기에 이제 올리브 나무를 저희들이 2000주에서 2500주 정도 좀 밀식으로, 아직 묘목 상태니까 밀식으로 심을 예정입니다.
이 앞전에 얘기했지만은 농사는 농불실시 때를 놓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수확도 아주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제때에 타이밍을 잘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아무렇게나 지어가지고는 농사는 망하죠.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해야만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게으르면 농사 질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